성주 드림악단이 11번째 자선음악회를 지난 18일 초전초 강당에서 열어 지역민들에게 추억의 멜로디를 선사했습니다. 이날 자선음악회에는 류홍은 초전 면장을 비롯한 허성구 초전초 교장 등 각 기관 단체장과 드림악단 회원가족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 공연은 안동역에서 빵빵, 사랑아, 사랑님 등 친숙한 음악을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이어 마련된 2부에서는 제4회 자랑스러운 초전인상에 선정된 성차병 씨에 대한 시상 및 부루 이웃과 일사일촌 도끼 성금 전달, 일사일교 장학기금 전달 등이 진행돼 연말연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3부 공연에서는 토요일 밤에 사랑아 내 사랑아 중년 등이 이어졌으며 이기원 드림악단 단장은 틈틈이 연습해왔던 곡들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뜻깊고 음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자선의 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림악단은 2005년부터 11년째 자선음악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날 공연에서 모인 장학기금은 총 854만 5천 원으로 이중 750만 원을 성주군 별골 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